제가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이 퍼포머, 최고 성과자들을 상담하는 심리학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긍정적인 핵심 대상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이나 삶의 만족과 관련 있는 결과들을 대답한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그 결과들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행복이나 만족감, 건강, 재산 혹은 삼진 등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성과나 결과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심리적 준비에 불과하다. 이는 목표 달성의 수준과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일을 할때 결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나는 종종 옛 전사들의 정신을 강조하곤 한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쟁에 바치고 순간을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했다. 승리도 패배도 중요하지 않았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실천만이 중요했다. 사무라이들처럼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결과를 떠나 일하고 있는 순간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자유롭게 행동할 때, 두려움이 행동과 판단 혹은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우리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때, 모든 것을 바치고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승리한다. 다시 말해, 심리적인 장애물을 인정하고 극복할 때,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경쟁자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심리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이것. 자기대화. 예를 들어, 잘하고 있어. 혹은, 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주문으로 과정에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고 해도 경쟁의 압박을 이기고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천을 자극하는 루틴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걱정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루틴을 개발한다면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가령 테니스 선수들은 서브를 넣기 전에 몇번 공을 바닥에 튕긴다. 타자들은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여러 번 장갑을 고쳐 낀다. 선수들은 이러한 루틴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린다.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도움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